곳에 출몰한다고 생각했어요. 약간 혹시 유청 씨는? 전파가 흐르는 곳에 많다고. 전파요? 네. 그래서 그 전파를 타고 기지국마 이런 데 굉장히 많다. 난리 나죠. 거의 파티 분위기죠. 이게 지하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좀 음악 있고. 아, 나이트클럽. 지하 녹음실에서 좀 많이. 녹음실. 네, 97년도 때 이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. 음반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좀 오래된 녹음실이어서 녹음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굉장히 커요. 네. 혼자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. 좀 무서울 정도로 좀 막 그랬었는데 먼저 코러스 언니가 노래를 해놓겠다. 네,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쓰러지시는 거예요. 쓰러졌다. 그러더니 네. 와 그러더니 막 뒷걸음 치시더니 갑자기 일자로 뚝 쓰러지시는 거예요.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 체크를 하려고 볼펜을 잡으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볼펜이 공중으로 딱 올라가더래요. 그래갖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? 그리고 볼펜을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볼펜이 뚝 떨어지더래요. 거기서 이제 머리가 삐죽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함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아유 언니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는데 그럼 제가 먼저 녹음을 하겠다. 하겠다. 네, 그래서 언니가 좀 안정을 취한 후에 이제 제가 녹음을 하는데 갑자기 이 이어폰에서 중국 말이 나오는 거예요. 계속 나오는 거야. 이거 뭐야? 잠시만요. 이거 지금 뭐가 잘못 나오는데요. 근데 그대로 지금 반주가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? 빨리 해라고. 그래서 또 이상하다 그러고 막 하는데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그러면 저기 자꾸 이게 잡음이 들리니까 그럼 이 노래 말고 다음 노래 먼저 할게요.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천정을 보면서 막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저쪽에 환풍기가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. 그쪽에서 스모그 같은 게 부르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노래하니까 분위기상 이제 기분 좀 내라고 누가 녹음실인데? 아니 제가 이제 기분도 많이 다운돼 있고 하니까 예. 저를 위해서 해주는구나. 너무 감사하다. 그러면서 녹음을 막 하고 있는데 스모그가 웃기더니 여자 남자 상체가 딱 되는 거예요. 손잡고 하체 없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절을 하고 뛰어나갔거든요. 그래서 녹음실에서는 좀 그런 풀지 못할 좀 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맞아요. 분장실이 분장실 귀신 네. 있잖아요. 네. 소독을 넣는 그 창고 같은 소독을 예. 저희 아니 언니는 연극 공연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.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. 코치도 해주고. 팬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매일 그 자리에 매일 앉아있어요. 그 자리만 계속 그 자리가 계속 팔리는구나. 사람이 없건 있건. 매일 그 계속 그 자리는? 예, 아, 실제로요? 예, 실제로 그 얘기가 있어. 우리 저희 이렇게 녹화하는 방송국 세트 안에 예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좀 불미스럽게 자살을 하신 분이 누명을 나도 알아, 나도 알아. 예, 그래서 어떤 저희 선배님들 중에 굉장히 심기가 있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뭐 이렇게 그런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드라마를 찍고 있었거든요. 네.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. 그래서 스태프들이랑 다 배우기 나간 거예요, 밖에. 근데 지금 뭐 다음 시니까 좀 집중도 할 겸 세트에서 계속 이제 연기를 연습을 하고 계셨던 거죠. 근데 갑자기 아무도 없었는데 저희 조명기 때문에 조명기 내리고 울리고 하니 이 바 소리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이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마신 거 뭐예요? 몰랐어요. 진짜 모르셨다고요? 진짜 모르는 거. 지영 씨 겁도 많은데.